5번씩 2가 나오게 돼서 이제 이번 시즌에 다시 경기를 하고 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. 카메라 얼마나 좋아? 원래 이런 거 밥 먹을 때 얘기하면 한참 좀 그렇게 하네. 그만 쳐다보세요. 아무 경기하는데 즐겁지 뭐. 이제 오버워치 2 나와가지고 관심 한 번 더 받는 거 괜찮아.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 2로 넘어가면서 적응 기간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거 탱크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. 버전의 평은 어때? 버전인데 그냥. 버전이에요, 버전. 탱크는 없습니까? 네. 딜러 차이. 뭔가 탱크들 좀 어색하긴 했다. 원래 막 하면 돼? 어, 나 돼? 이러고 뭔가 같이 가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 없잖아. 일로한테 물어봐야 돼. 진짜 이제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 버틸 줄 다른 친구도 없냐. 나만큼 대답 잘했으면 별로 어딨어. 대답만 잘했네. 대답만 잘했어. 계속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. 아쉬운 건 없어. 그냥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. 계속 바뀌어야 되나 재밌는데. 바뀐 게 더 재밌는데. 새로 나온 영상 재밌어요. 조선이요? 재밌긴 해요. 재밌는. 재밌는 있는데 성능이 조금 아쉬워졌어요. 네, 이렇게 많이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번에 베타할 때 갑자기 새로운 영웅 딱 하나만 내주는. 새로운 영웅 많이 내주시면 좋겠어요? 그래도 둘 이상은 보내야 되잖아. 난 다섯 개 정도? 네 개. 내가 딱 바라는 거는 정식 오픈하기 전에 그러니까 탱커 하나도 더 넣었으면 좋겠고 힐러 하나도 더 넣었으면 좋겠고 포지션별 하나씩 넣어. 내 생각에 힐러는 두 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힐러 너무 없어. 그럼 이제 새로 나온 게임 모드 토시에게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좀 재밌는 많이 써가지고 재밌어. 토시가 진짜 개싸움의 끝판왕이긴 해. 쟁탈보다 더 하긴 해. 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데 보는 사람은 그래. 근데 또 몇몇 재밌는 맵 사라진 것도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. 밀기맵 근데 맵별로 너무 모양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예전 CP맵들 좀 리워크해가지고 다른 모드로 좀 내줬으면 좋을 것 같다. 하나물 없는데 진짜 좀 잘 만든 것 같아. 난 솔직히 아누비스도 잘 만든다고 생각하긴 해. 아누비스? 눈만이도 그렇고. 아 눈만이 잘 만들긴 했다. 열로리 이제 부른다. 그런데 혹시 이번에 바뀌면서 진짜 좋은 점? 아니면 바뀌는 걸 이 부분이 바뀌는 줄 몰랐는데 총소리? 처음에 약간 비호였는데 듣다 보니까 공감이 돼. 소리 나잖아. 힐 딱 딸 때마다 처치할 때마다 스매치 소리. 어 그럼 비슷한 소리. 그 나누는 거 되게 기분 좋던데. 나도 나누를 주면 나누 주는 애가 죽여도 나더라고. 소리 되게 좋던데. 근데 이제 현석이랑 태훈이랑 민서랑도 말을 좀 해야지. 새로 들어오는 애들 우리 조용히 하자. 근데 너네가 이제 질문 대답해. 한빈이랑 왜 다 안 해? 나 아까 말해야 돼. 왜 다 안 해? 한빈도 얼마 안 했잖아. 얘 말했나? 나 말도 안 했어. 야금야금 했어. 나도 했어 아까. 나 오디오 채웠어 이 자식아. 안 그래. 이거 오디오 할당 때 채워줘. 어떤 영웅이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영웅을 만든다면 어떤 영웅을 만들 것 같아요? 맞긴 하네. 1대1 리센 힐러? 힐러 아니야? 그거는 길러 같은데. 아니 힐러는 다 이겼는데 이거. 그 알파 테스트 루시오 아니야? 데미지 막 계속 줄 때. 준이는 어떤 힐러나? 너가 힐러를 주니까 힐러 캐릭이 나와서 하는 거야. 아, 그럼 날 수 있는 힐러. 뭐 파라나 에코 같은 힐러? 네. 메르시 있잖아. 너는 메르시 누구 있잖아? 누구 있잖아 나잖아. 다들 길러가 버리신가 보네. 야, 나 전에 말했던 거 그거. 나 궁극기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는데. 옛날 신메카 있잖아. 치크 깔지, 힐드 깔지. 궁극기 두 개인 거지. 난 벌써 아찔해. 시드 75. 시드 75의 그 압박이 난 어지러워. 녹음은 안 할 건데 일단 뭐 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고 편하게. 역시 이런 거 할 때 디저트가 있었어. 디저트 인정. 밥이 아니라 디저트였으면 진짜. 애들 밥 먹으니까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요. 디저트를 먹으면 분위기 거의 그냥 내가 봤을 때 3일 정도 먹어.